830원에 35%입니다. 아, 이거 좀 사신 지 오래되셨죠? 예. 아, 그래.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이제 신규주라 그래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됐냐, 얼마 되지 않았냐. 이걸 우리가 먼저 봐요. 그건 뭐냐면 이 가격의 스토리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점이 얼마예요, 고점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고생해요. 그래서 신규주 잘못 사면 정말 많이 고생을 많이 해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작년 4월에 3만 7천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신규 상장주는 앞으로 할 때는 한 2, 3년 지나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제 조정이 되게 깊어요. 전체적으로 신규주를 통계를 내보면 올라가는 확률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변곡점이 어디냐? 상장하고 2년 정도는 내내 빠져요. 거기다 보면 한80% 이상의 종목들이 잠깐은 올라갈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 2, 3년 동안 주가가 빠진다는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신규주 매수할 때는 절대 2, 3년 후에 지나가서 스토리를 보고 우리가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잖아요. 매수가 언제까지 왔었죠? 근데 18,500원까지 갔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거기서 납품을 한다고 네, 해갖고 맞아요.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팔좀 그래도 손이 좀 나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거기까지 8,500원까지 갔다가 쑥 빠져버렸어요, 지금. 한번더 꺾여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강하게 들어와서 이제 꺾어서 움직인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꺾여 내려올 때 지금 고점을 찍고 18,500원까지 300원까지 찍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밀렸을 때 18,500원 올라서 밀렸을 때 우리가 뭘 보냐면 시세가 밀려서 이거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제 거래를 보는 거예요. 거래. 이만큼 들었던 거래가 어때요? 지금 줄었죠? 줄었죠, 많이. 예, 줄었죠. 그러면 뭐예요? 이 거래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력이라 그래요. 이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질 때 거래가 없어요. 그럼 다시 꺾어 올라가요. 그때 잘 파시면 돼요. N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라고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시세가 눌렀다 가는 거기 때문에 N자로 꺾였다 가요. 그러니까 쉬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시 여기서 꺾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때 파시면 돼요. 가격은 우리 매도대를 잡을 때는 우리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고점이라 그래요. 이 자리는 이 머리 위라 그러거든요. 이게 저항대가 어디냐면 매물 때는 이 여기 이 자리를 매물이라 그래요.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저항대라 그래요. 가격이 올라갈 때 선들의 머릿속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저항대라 그래요. 그게 이제 2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갖고 주시면 2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9,000원 오잖아요. 19,000원. 19,000원 넘어가면 2만 원. 2만 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홀딩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